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, 이제 미만 1,500명을 넘어섰는데요.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. 계속해서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은 LA 지역 한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정말 그 황당하네요. 정말 그게 우리 그전엔 안 났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 그냥 계속 그게 나니까 정말 걱정되네요. 불안하죠.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것 같아 자꾸. LA 지역 한인들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에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친척과 가족이 있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대전 등 전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. 한국에 살면서는 이제 지진이 굉장히 생소해서 여기 와서 이제 지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하고 앞으로 이제 이쪽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괜찮으세요? 연락하니까 부모님이 다행히 괜찮다고 하셔서 그래도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. 저희 부산에 동생이 살고 또 삼량진에 저희 고모가 사세요. 조금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. 계속해서 규모 2.0 이상의 여진이 총 41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남 지역에 가족이 있는 한인들은 SNS를 통해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마음 졸이며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.